계속해서 천안에 갑자기 분위기 대박 갑분대 맛집. 다양한 먹거리와 흥겨움이 가득한 동남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앤틱한 소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주위를 감싸는 화려한 미라볼과 샹들리에, 이야기를 간직한 포스터와 사진들,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LP까지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이곳. 네, 안녕하세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색다른 맛과 분위기로 천안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천년 대표 예수민. 감성적이고 아늑한 공간의 힘은 바로 음악. 네, 여기 있는 LP들은 제가 직접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직접 바잉해온 LP들이고, 주로 이제 오래된 재즈 음악이나 이런 블루스 계열 음악들이 많고, 또 이제 손님들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악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공간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음악의 힘. 천안의 힙한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유가 온몸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맛은 기본, 음악 선정과 스트 스타일에도 심혈을 기울인 이유,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저는 원의 맞춤 양복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음식하는 분들이 그런 옷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이런 식당을 만들면서 꼭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음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음악과 함께하게 된 삶. 가장 의미 있는 음반에 얽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시드니 베첼이라는 뮤지션이고,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판이에요. 이분이 이제 뭐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삶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정말 구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파리에 처음 이제 출장을 갔을 때 그곳 레코드샵 사장님이 이걸 찾는 동향을 자기가 처음 봤다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LP예요. 우리 삶 속 심연에 얼어붙은 공허함을 채우는 양식과 같다고 표현되는 재즈의 깊은 선율이 공간을 깊숙이 채우는 이곳. 공간과 분위기가 주는 여유에 녹아드는 이 순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치 있는 시간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천안 핫플의 시그니처 메뉴. 아삭하고 달콤한 배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육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오늘 팔 육회를 직접 와서 미리 오픈 준비를 해서 미리 썰어놓고 이제 당일 매일 썰어서 팔고 있어요. 이제 양념을 미리 해서 이제 고추장깨, 참기름 등을 버무려서 이제 좀 매콤하게 청양고추 이렇게 다진 마늘 해서 매콤하게 준비해서 나갑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육회의 맛에 칼칼함을 더한 남도식 육회. 치즈 위에 살포시 자리 잡은 육회 맛깔스러운 비주얼. 계속해서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크림 파스타도 맛있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뽀얀 크림 소스에 더해지는 이 재료가 취향 저격, 맛의 포인트. 조금 크림 파스타면 느끼할 수도 있어서 저희는 태국 고추 페퍼론치노도 같이 조금 넣으시면 조금 느끼하지 않게 좀 많이 드실 수 있어서 같이 이렇게 조금씩 찢어서 넣어주세요. 진한 풍미를 전사해줄 크림 파스타와 함께 색다른 맛과 식감을 전해줄 별미. 저거 명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맨 명란이에요. 저희는 이제 명란을 파스타 위에 통으로 올려서 나가고 있거든요. 맛있게 익혀진 파스타를 접시에 수북하게 담은 후 톡톡톡 즐거운 맛의 명란을 꼼꼼히 손질합니다. 이제 명란 껍질이 좀 찌글다 보니까 드실 때 편하게 드시라고 칼집을 해서. 저 치즈 토핑 싹 녹으면 또 아우 진짜 맛있는데. 거기 청양고추 이거 진짜 입맛 저격이래. 와. 아니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집이네요. 그럼. 진짜 음악 좋지, 음식은 더 좋지. 느끼함을 잡아줄 청양고추와 즐거운 식감을 선사할 명란, 달걀과 치즈 토핑까지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파스타와 남도식 육회의 중독적인 맛. 맛있어? 일본
재즈 선율이 공간을 채운 이곳에서 음미할 수 있는 색다른 시그니처 음식의 맛, 부드러움과 감칠맛의 기분 좋은 조화. 육회가 뭐 일반적인 다른 육회들이랑 다르게 좀 매콤한 맛이 나고 좀 부드럽고 해가지고 제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좋은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맛있는 파스타도 먹으니까 진짜 힐링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래들수록 매력을 바라는 LP같이 따뜻한 시간과 추억, 감성을 전하는 천안의 하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감동과 맛과 여운을 자아낼 모습이 기대되는 이 공간. 일단은 재즈 음악이 좋고 음식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좀 옛날 경성 느낌이고 그래가지고 자주 찾고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과 계속 오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일상이 한순간에 특별해지는 공간. 귀한 맛을 선사하는 더욱 스페셜한 분위기의 맛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맛과 멋으로 식객들을 사로잡은 천안의 분위기 밥. 맛집에서 일상의 기분 좋은 활력을 전해줄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